근무 시간 중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 며칠 전에 이제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눈 그때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에서 재검표 시작이 돼가지고 6월 29일 날 7시까지 아주 지친 긴 그런 재검표 끝날 무렵에 그 마지막에 천주엽 대법관이 원고 측하고 피고 측한테 이제 발언할 기회를 줬는데 그때 박주현 변호사님이 당신들 다 정인 아니냐 이렇게 아주 좀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주변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는데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했죠. 그 전후 상황이라는.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 박사님이 되게 계셨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예, 저는 그딱 제가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준비했던 그 지도입니다. 지도. 인천 지도거든요. 예. 이 거대한 지도가 인천 지도인데, 사실 그 이걸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그 재판 과정에서,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너무 지친 몸이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보니까 그래도 상식과 지성을 가진 친구들인 거예요. 그 재검표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은 재판연구관 중에 이제 한 제가 옛날 고시 공부할 때 최연소 합격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유머러스하게 힘들지만 대법원 공무원들을 막 유머러스하게 힘내라고 이렇게 이끄는 그런 부장판사도 있고, 그 우리가 못 봤던 그런 각종 자료들을 잘 발견하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사실 괜찮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 검표를 하다 보니까 색깔이 특이한 것들이 보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지적을 안 했는데 알아서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의 증인이다.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게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침묵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널리 전파할 의무가 있다. 작년에 이제 증거 보존 당시에 제가 봤던 그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일부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확산이 안 됐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불법을 알릴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널리 알려달라. 당신들이 증인이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박사님도 보셨겠지만, 그 옆부분이 잘린 투표지 있잖아요. 이발이. 옆부분이 잘린 투표지. 예. 그 부분이 옥년 2동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혔던 곳입니다. 예. 옥년 2동. 옥년 1동이 그 연수을이고요. 옥년 2동은 연수갑입니다. 그런데 옥년 2동에서 도태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관외 사전 투표인데 옥년 2동 도장이 너무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꺼냈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사는데 투표지가 여기 있는데 굳이 이쪽 가가지고 투표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이 도장, 투표 도장이 엉터리를 찍힌 걸 보고 있는 거다. 상식적으로 자신들이 투표를 하는 거를 생각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옥년 1동에 옥년 2동이 이제 일종의 관외 사전투표를 찍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통합선거의 명부를 지금 또 나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그 일부 편집해서 일부 편집해서. 삭제해서 온그 증거들인데요. 이 증거들을 다시 이걸 분석해서 보고 있는데 특정 그 투표 그 동의 경우에는 관외 사전 투표를 반 이상이 관외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외 사전 투표를 하면은 여행을 가거나 군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특수한 직장 때문에 관외 사전 투표를 하는데 그냥 바로 옆 동네 가서 관외 사전 투표를 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옥면 이동은 제가 인천 연수 사시는 교수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입장 가는 곳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한번 있을 수가 없는 공간이고.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옥년 이동은 사는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예, 이제 막 다양한 부정선거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옥면 이동은 직장인들이 거기에 가는 곳이 아니라, 왜냐하면 송도에 있는 그 연수구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약간 좀 낙후된 곳이라서 직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각종 현상에 대해서 이제 대법관과 부장판사인 재판연구관, 그리고 대법원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현장의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이 목격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당히 그 옆에서 이제 그렇게 그 박주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옆에서 예. 들었던 변호사 한 분이 상당히 그게 좀 감동적이었다. 다른 아, 사람이 호소력이 그렇습니까? 있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박주연 변호사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공박사님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날이 이제, 정말 예. 심신이 정말 지쳐 있어가지고 이제 23시간이었는데 사실 그 전날에도 좀 초고도의 긴장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몸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제가 지금도 좀 몸이 안 좋은 이유가 그 후유증인데, 그렇지만 지쳤지만 가장 분명한 사실은 증거 증인들이 너무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사람들은 저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대법관님들과 거기 있는 그 공무원들, 부장판사들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